지숙이가 애가 진짜 괜찮아. 어. 너무 스마트하고 뒤이가 진짜 결혼 잘했어. 맞아 맞아. 저기요. 왜 저래? 마이크 사주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사주? 빵 위에 새로운 빵 하나 올려주세요. 네. 너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 정원 봐봐. 이거 완전 고급 아파트야 지금. 좋다. 이 아파트 진짜 비싸. 얼마예요? 근데 작아야 전세야 뭐 월세야 뭐야. 일단 물어보자. 그걸 물어보자고. 물어보는 것도 실례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차라리 나. 이런 집은 얼마나 하나? 혼잣말을 해. 그러면 진짜 궁금하다 집. 이런 것도 깨끗하다 집이. 무슨 소화장을 만지면서 이런, 깨끗하대. 아니 깨끗해. 뭐가 깨끗하다. 깔끔하잖아. 글씨 유수 검지가 뭐야? 글씨체가 유수 유자가 뭐야? 있을유. 숫자 물 숫자. 물이 있다. 이 안에 물이 있어서 이거를 검지가 요거야. 두 번째 손가락으로? 물이 있는 거를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 장치실에서 조종하는 그런, 그런 룸이에요. 그렇게 되네. 예, 예. 비싼 아파트 그런 게 있네. 예. 오늘 여기 첫 공개래요. 방송. 방송 최초. 아, 진짜요? 지수가! 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아니 두희가 네.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인 줄 몰랐어. 전혀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저희 집 아니에요. 벌써 나왔네. 이게? 아 그래? 아니, 너무 기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친구가 그래. 아, 그래. 네. 되게 거리감 있게 생겼어. 세입자예요 저희. 별거 아니지만. 룸스프레이야. 오 대박. 별거 아니지만. 언니를 감사합니다. 이거는 오늘 까야 돼. 까야. 뭐냐 이거? 어디 까도 돼요? 그럼 열어보자. 뭐야 이게? 여기 또 뭐야? 여기는 PC방이 있어. 어머 진짜네? 롤 같은 거 하고. 아 여기서 이런 거 하시는 거야. 아니 어제 관리비를 걸고 롤 대결을 했어요. 진짜 재밌게 산다니. 부럽다. 이건 뭐야? 서울대학교 나왔네. 보자. 아 졸업 사진 공개. 어유 다들 공부 잘하게 생기셨네. 여기요. 왜 저래? 마이크 좀. 굉장히 튀는데? 근데 이거 짭 아니야? 영어 뭐 잘 되는데? 왜? 어디가? 잠깐만. 왜 잡지 모르신가요? 진짜? 우리 잘못했지 맞춰보세요. 아니 이 맞춰봐. 61스 61번째를 영어로 어떻게 해요? 수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ST 그치. 왜 ST야? 아니 첫 번째는 60 First ST 그래서 ST. 근데 그걸 지숙이 어떻게 알아내서 나 제 거리가 거리가 나 친해 이거 틀렸다고 서울대가? 지수 근데 너도 두희한테 뭐 배우는 거 처음이지? 아니요 많이 배웠어요. 연애할 때 수업해서 꼬셨음. 아 이런 말. 처음에 오빠가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주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사주? 사주를 보러 갔더니 네. 7시부터 9시까지 할 말. 9시부터 11시까지 할 말. 네. 진짜로 공부했어요 그거를. 연애 이상한 사람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지겠네. 밥을 먹자고 했는데 그날 회사에 일이 있어가지고 노트북 펴고 뭔가 이렇게 막 코딩을 막 하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코딩이 뭔데 왜 코딩을 하는 게 멋있어요? 동영상 코딩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요. 이 사회가 코딩 하잖아. 애들도 뭐 코딩 열풍. 그러니까 코딩 많이 들긴 했어. 맞아요, 맞아요. 코딩의 숫자도 모르니까 네. 처음부터 좀 한번 알려줘.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컴퓨터 되게 똑똑한 줄 아는데 진짜 바보거든요. 왜냐면은 시킨 것만 해요. 창의성 제로에 사람이 시킨 것만 하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로 한번 번역을 해가지고 명령어를 적는데 그거를 코드라고 하고요. 그거를 작성한 행동을 코딩이라고 불러요. 중국에 가면 중국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하고 나만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코드예요. 진짜. 우와 깔끔했어. 이게 컴퓨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지고 설명하려면 빵이 필요해요. 진짜? 네, 이게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건데 한번 우리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네. 이제부터 제가 컴퓨터가 될게요. 잼을 빵에 발라서 저는 먹겠다. 네. 여러분들은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네. 네.
봉지를 두 손으로 여세요. 봉지를 두 손으로 열겠습니다. 빵을 왼손으로 꺼내십시오. 꺼냈습니다. 빵을 접시에 내려놓으세요. 빵을 접시에 내려놓겠습니다. 어? 아 이렇게 내 있다가네. 아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오른손으로 봉지를 들어서 접시 옆에 놓으세요. 놓겠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네. 빵을 내려놓을 거 생각했는데 얘를 내려놨잖아요. 네. 이게 버그예요. 근데 컴퓨터는 제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되게 디테일한 명령어가 필요하네. 잼 칼을 오른손으로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어떻게? 접시 위에 있는 빵에 발라주세요. 이럴 줄 알았어. 야 엘리오 내가 하얀 부분에 발라주세요. 접시 위에 있는 빵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빵 흰 부분에 얇게 발라주세요. 좋은 명령이었다. 이제 여기부터는 제가 어떻게 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네, 한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써야 돼.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 되게 논리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을 안 들을 거거든요. 엄청난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본체를 때리는 이유가 있더라고. 그렇죠. 다 부시잖아요, 그냥. 1번 더 해봐. 네. 재미 말린 빵 위에 새로운 빵 하나 올려주세요. 네. 잼이 발라진 부분이 위를 보도록 왼쪽 손으로 들고 아래에 있는 빵 하나를 오른손으로 들어서 잼이 발린 빵 위에 포개어서 완벽해. 정확합니다. 어 진짜? 네. 저거를 근데 좀 더 몇 개로 구분해서 써주면 더 좋았어요. 근데 컴퓨터는 한 번에 한 명령어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 코드를 완성하셨습니다. 와. 요 그릇 하나에 녹색이 들어가 있고요. 네. 요 하나에 흰색이 들어가 있어요. 네. 요 위치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네. 여기서 조건 하나는 한 그릇에는 하나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명령어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흰색 펜을 뺍니다. 네, 뺐습니다. 하얀 펜을 네. 초록색 펜 옆에 내려놓는다. 여기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하나밖에 못 들어요? 네. 메모리에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메모리거든요, 컴퓨터에. 그래서 메모리 하나 더 등장시켜야 돼요. 아, 그것까지 보셨어요? 네. 담을 메모리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램 추가하고. 맞아요. 그 위에 흰 펜을 내려놓는다. 맞아요. 초록색 펜을 흰 펜이 있던 접시 위에 올려놓는다. 흰색 펜을 꺼낸다. 초록색 펜이 있던 접시 위에 올려놓는다. 정확합니다. 와. 예. 네. 이거를 한번 코드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가 메모리가 있고 B가 메모리가 있잖아요. 네. 그럼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네. 네. 정확합니다. C는 그냥 네, 이렇게 뭐 아무나 네.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네. 네. 에다가 A 값을 넣어놔야겠죠? 네. A가 B였어? B. 그러니까 A를 봐야 돼. A는 B. B에다가 C를 넣으면은 A랑 B가 위치가 바뀌겠죠? 네. 이게 실제 코드예요. 빵이랑 코드? 이거 펜으로 하니까 이해가 쉬워요. 너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요 자체를 네. 알고리즘이라 불러요. 알고리즘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문제 또 가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최대값 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아까처럼 A에 5, 7, 2,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7이라는 값을 얻게끔 한번 과정을 쭉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7이라고 임시장소를 만들겠습니다. 네. 기본값으로 그냥 0을 받아볼게요. 네. A를 하나씩 꺼내서 B에 넣는다. 만약 B가 C보다 크면 C에다가 B를 입력한다. 그리고 계속 반복한다. 해볼까요? A를 하나씩 꺼내서 B에 넣기. 네. 그럼 맨 처음 B는 5가 들어가겠죠? 네. 5가 0보다 크죠? 네. 그러면 C는 5가 되겠죠? 5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B를 7을 넣어요. 네. 7과 이 5를 또 비교를 해요. 아. 7이 더 크죠? 네. 그 C 값은 7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2를 꺼내서 B에다 또 넣어요. 근데 2와 7은 비교했을 때 7이 네. 그러니까 안 넣어도 그냥 버려요. 네. 그리고 3도 꺼내서 버려. B에다 B를 비교해봤는데 네. 네. 7이 더 크니까 버려요. 네. 그래서 C의 최대 값이 저장이 되죠. 와. 이렇게 해서 최대 값을 컴퓨터한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컴퓨터 공학부 들어가면 두 번째를 배우는 정렬, 소팅. 정렬. 네, 소팅! 소팅. 아까 수압. 네, 수압이랑 소팅 배우면 사실 끝납니다. 와. 네.
근데 나는 오늘 강연이 네. 코딩 입문 해갖고 치면은 요 강연이 나오면 좋겠어. 오, 진짜. 진짜 좋다, 진짜. 이것만 한 강연이 없어, 코딩 입문에는. 네. 선생님 최고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대회에서 푸는 문제를 한번 가지고. 오~ 네. 이게 무슨 대회에서 갖고 온 거죠? 아, 이거 NYPC라고 넥슨에서 하는 12세부터 19세까지 그 연령 안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NYPC라는 이제 챌린지가 있어요. 12살부터? 네. 라이딩 하면 되겠다. 라이딩, 그러니까. 근데 가시죠. 걔는 뭐가 있어야, 뭐 상금이 있든지 뭘 있어야. 상금 있어요. 뭐. 상금 500만원. 얘는 어? 무조건 안 돼. 그걸 다 묶으면 사먹으시겠다. 저도 이제 가서 막 강연도 하고 했는데 오. 학생들 눈빛이 진짜 막 엄청 그러 500명은 밤새진 않아요. 아니 나 이거 풀어보고 내가 라엘이가 도전할 수 있을지 그래. 없을지 볼게. 그래 한 문제는 내주세요. 배찌가 카레 1인분을 만드는데 어? 감자 2개와 당근 하나와 양파 3개가 필요해요. 어, 좋아요. 이건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BL 20을 뽑아서 아. 가장 작은 수를 고르는 거. 정답. 오, 오 진짜? 네. 아, 뭐야? 아, 넥슨이 또 상품을 준비해 준 거야? 아, NYPC가 넥슨 뉴스 프로그램 리프레밍 챌린지. 어? 뭐지? 아니 인형이, 이게 다가 아니지. 인형이, 아 이건가 보다. 에모지. 아 이건가 보다. 네 이거. 야, 우와 대박. 나 왜? 이런 거 진짜 좋아해. 나 진짜 좋아해. 아 이거 찐이다 이거. 어, 배 갈라봐. 넥슨인데. 아니 너무 감사하지. 아니 너무 감사하네. 이게 보는 건데 아, 이게 보면은 이게 제일 큰 대회네. 넥슨에서 NYPC라는 넥슨 뉴스 프로그래밍 챌린지를 하는데 날짜가 7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신청 받고 그리고 참가 자격이 12살에서 19살까지 2003년생에서 2010년생까지 네네. 그리고 대상이 500만 원의 노트북에 네네. 와 장학금도 주고 이거 너무 괜찮네. 또 넥슨에서 좋았다. 코딩 꿈나무 키우려고 이런 거 하시는구나. 나이 괜찮다니까. 경험상 한번 해볼까? 500만 원 엄청 센데? 그치, 애들은 좋죠, 이거.